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우리가 6평을 봤는데,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잘 봤다고 내가 자만할 필요가 없고, 잘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 시험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가원 시험은 수능과 방향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를. 근데 그런 모의고사를 볼 때보다 이번 시험에서의 경향과 그리고 출제 방향을 잘 봐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밑거름 삼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혹시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한국사의 경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역시 근현대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현대사가 14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방심하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연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근데 이거는 연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표를 가장한 흐름 문제예요. 흐름 문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조치가 언제냐를 묻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삼선개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거였어요. 즉, 박정희 정부의 전체 활동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리고 개인사 문제가 신채호 선생님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사물학평 기억하시나요? 거긴 충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사가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역사가 나오거나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봐야 하는 한국사 시험이 3등급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를 막 굳이 깊이 막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위해 조금은 하자. 개인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신 분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일정책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통일정책 문제가 되게 한 번은 나오는데 안 나오고 오히려 경제 파트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이 나왔는데, 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현대 정부의 경제 정책도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거든요. 뭐, 현대사는 뭐 민주화만 알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경제사도 중요하다.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이 오답률 베스트인가를 볼게요. 우선은 제일 어려웠던 게 역시나 개인사 문제였어요. 자,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열단의 김원봉에게 준 문서였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개인적인 폭탄 투척 이런 걸할게 아니라 모든 민중 전체가 한꺼번에 전쟁으로 나가서 일본 놈에게 폭탄을 한 방씩 다 던지면 우리가 이긴다. 즉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일제에게 저항하는 것이 개개인의 의거보다는 모든 민중이 함께 저항해야 돼. 그래서 전쟁으로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독립운동 방향이 아주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사 어려워 하고서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건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동법과 공인의 성장이에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때 대동법, 특히나 이 조선시대 후기에 나왔던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중에 대동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 좀덜 내는 세금의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나왔어요. 자,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으로 공인이 성장했다. 또 하나가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했다. 이 부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쯤 봐두셔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위가 바로 그 연표 문제였어요. 긴급조치의 그 시행 시기. 그러니까 삼선개헌하고 나서 시행한 건데, 같은 박정희 시기인데 이게 5.16 군사정변 다음인가? 5.16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군사정부로 나당 나왔을 때 긴급조치 했겠지? 이러면서 풀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현대사 얘기 때문에 좀 아쉽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위가요. 을산 일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전 국민의 모든 우리 오름이들이 을산 일기를 모르냔 말이야. 을산 일기를 다 알죠? 다 아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자료로 민영환 선생님이 나왔어요. 민영환 선생님이 을산 일기 체결된 다음에 자결하시거든요. 근데 민영환 선생님의 자결이 을산 일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거를 연결을 못 시킨 거지.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민영환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5위는요, 상권소 운동 파트였는데요. 사실 상권소 운동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포인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한국중앙총상회, 아, 상회가 나왔구나. 그럼 상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왔으니까 상회가 되겠구나. 사실은 속어법으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도보다는 풀수 있는 방향이 되게 있었다. 이거를 시사하는 바였어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출제에 문항들을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전근대사가 총 6문제가 나왔어요. 자, 청동기,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 그다음 고려시대는 왕건과 이적의 문안인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삼월학평 때도 있죠? 그때 백제 금동대학로 나왔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김부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김부식이랑 이재규미랑 약간 역사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약간 유사한 느낌이었던 거죠, 이번 시험이. 자, 그리고 조선시대는 병자호란과 북벌론, 대동포가 국민의성장,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사로 넘어가시면, 자, 우선은 개화기 파트가 5개가 나왔는데, 자, 역시나 중요한 흥선대군의 호포제 나왔습니다. 자, 흥선대군의 호포제 같은 경우는요, 대동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세금제도의 변화예요. 즉, 세금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흐름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갑오기역과 광무역 사이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갑오기역과 광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갑오기역에 군국기무처라는 단체가 나오고, 이 군국기무처가 1차 갑오기역의 주도기관이다, 이걸 아는 것이 포인트였던 거죠. 자, 그리고 상권소운동, 그렇죠, 이게 개화기 문제였죠. 요거 나왔고요. 민영환의 자결, 요것도 여기 개화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민공동의 이권소운동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자, 일제강점기는 절대 빠지지 않고 통치 방식을 물어요. 통치 방식 어떤 거? 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0, 40년대 여기 있는 민족 말살 통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문제가 통치 방식 문제였어요. 여기 보이는 3.1운동과 문화 통치, 그리고 한국 식민서사, 이거는 언제예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시대의 이 통치 방식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통치 방식이 나온다면 반대로도 뭐 나올까요? 우리의 저항 방식이 나와요. 근데 저항 방식이 대체로 국내 저항하고 국외 저항이 나오거든요. 자, 사이좋게 하나씩 나와요. 자, 국내 저항은 뭐였냐면 분화로드 운동이었어요. 대체로 국내 저항은 합법적인 경우가 많아. 한글 가르치는 건 합법적이잖아, 그죠? 자, 근데 국외 저항 운동 뭐 있어요? 자, 김상옥 열사와 김원봉의 의열단. 자, 김성 선생님이 폭탄을 던졌어. 자, 폭탄 투척이라고 하면 대체로 한인 애국단의 봉봉 브라더스 누구 있어요? 이봉창, 윤봉일 선생님. 자, 이분들 말고 또 누가 폭탄 던졌어라고 하면 의열단이에요. 자,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님이 이 단체, 의열단을 만든 그 위치는 바로 만주 지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단체인 거죠. 이 단체 단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폭탄을 투척한 거예요. 자, 대체로 여기 보는 김홍봉의 의열단에 대한 이 자료하고요, 신천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 연결시키시면 돼요. 너무 의열단에서 폭탄 던지면서 활동했는데, 활동해도 결과가 확실히 안 나오는 거야. 폭탄 터뜨렸어. 일본 놈이 죽었어. 근데 또 다른 놈이 또 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답답해서 이 선생님이, 김홍봉 선생님이, 김원봉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방향을 엿짓게 되자, 이때 신천 선생님이요, 엄봉아, 폭탄 한방한방두방 가지고 간대. 전 국민이 다 같이 뻥 해야 되는 거야. 라시면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말씀하신 조선혁명선언, 이것이 연결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 봤고요. 자, 그 다음은 현대사 파트였는데요. 현대사는 먼저, 자, 제헌국회와 반민투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삼월학평과 유사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삼월학평과 평가원은 출제 기간이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학습할 땐좀 편했던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여러분, 우리 민주항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죠. 요세 가지는요, 그냥 무조건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긴급조치 시기,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웬만한 영어로 된 경제정책, 웬만한 영어 알파벳으로 된 경제정책은요, 다 김영삼 때예요. 자, OECD.
그리고 IMF까지. 그렇죠?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것도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줄 알았어요. 막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어. 이때가 딱 1996년. 그래서 다들 막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지. 근데 그 다음 97년에 빵 터져버린 게 뭐다? IMF다. 그래서 이두 가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학습 방향은 어떻게 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모고를 봤는데 한국사의 3등급이나 4등급, 내 커트까지가 안 나왔다라고 하신다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사 할 필요 있어요? 뭐 굳이 하루를 뭐 빼서 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개념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연도보다는 흐름이 중요해요. 막 혼자 공부할 때 연도 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들으면 흐름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때 문풀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15시간 개념완성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프린트로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가 다음번 시험은 만족하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